일단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에 좀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자 해서 이제 서로 생각하던 와중에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그런 환경에 대한 사업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도 그 환경에 대한 가치에 동의를 했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친구들이 다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친구는 그 회사에서 이제 운동 강의랑 환경 강의를 했었고, 또한 친구는 이제 자연을 찍는 사진 작가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다 이제 자연을 사랑하고 이제 관심 있는데 뜻을 맞췄고, 그래서 이제 이런 쓰레기를 없애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가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작은 비용으로 많은 시도를 할수 있는 게 이제 지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고향에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네, 다시 돌아와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됐죠. 일단 첫 번째는 청년이 사업을 하기에는 이제 자본이 많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이제 임대료도 비싸고, 서울에서 5천만 원으로 하나의 사업을 할수 있다면 지방에서는 5천만 원으로 5번의 시도를 할수 있는, 뭐그 정도 좀 비약된 거긴 하지만 더 많은 기회를 이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청주에는 아직 서비스나 이런 인프라 같은 것들이 서울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면은 괜찮겠다 싶었던 거죠. 네, 반대 이야기도 많았어요. 네. 서울에서 했으면 잘 됐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아직 모르겠어요. 이걸 같은 거를 가지고 서울에 가서 했다고 했을 때잘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하는 게 오히려 더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뭐 하는 일에 응원을 하시고 예,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뭐왜 다시 돌아오느냐 뭐 그런 말은 쓰면 안 하셨어요. 네네. 아무래도 그좀 버텨야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친구들 3명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한 가치,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한 가치를 믿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시간이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들리죠. 막 어떤 애는 벌써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 네. 어떤 애는 뭐 이걸로 해서 벌써 투자를 얼마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동료들, 동업자들과 어떨 때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이 가치를 계속 믿고 가는 게 맞나, 이런 거에 대한 네, 그런 어려움. 네. 뭐 어렵다고도 할수 있지만, 저는 사실 재밌게 잘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선택을 해야 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뭐 어렵고 힘들다기보다는 사실 그런 성향을 제 자체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괜찮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그 관계에 대한 책임도 저한테 있다는 거.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제 일만 잘하면 되는 건데, 옆에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도 제 몫이고 제 책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대표를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그런 책임도 저한테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그런 주변, 그러니까 옆에 일하는 동료들의 상황도 이제 같이 살피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점이 이제 제 성향상 이제 좀 어려웠어요. 저는 이제 제 앞길만 보고 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네. 그런 상황들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 네. 버틸 수 있는 힘은 이제 믿음이죠. 그 믿음과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에 대한 믿음도 있고요. 처음에는 이 가치가 옳다, 이 가치를 믿고 간다, 이런 거에 믿음이 강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그냥 저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을 믿게 되더라고요. 네, 그 믿음이 바뀌었어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저와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 잘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잘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년 차시죠? 지금, 지금 제로웨스트 마켓을 한 지는 1년 반이 좀안 됐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아직까지는 할 만합니다. 네. 네, 이 상황이 지속되면은 이제 조금 번아웃이 올것 같고, 네, 다, 근데 그 번아웃이 안 오게끔, 네, 성과를 지금 조금씩, 네, 이뤄내고 있고, 네, 성취를 만들어내가고 있어서, 네,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이상황이라는 건 뭐죠? 지금 저희 세 명이 다 이제 최저 생활비만 이제 월급으로 받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밥값이 없어서 이제 네,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런 경제적인 상황인 거죠. 네.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해서. 네. 농담이고, 지금 경제적으로는 많이 못 쫓아오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그널이라고 하죠. 이 사업이 잘 되겠다. 점점 더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걸 느끼고 있어서, 사실 뭐 다른 직장이나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업을 더잘 키워 나가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네. 연관성이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고 이제 가치인데, 당장에 내옆 사람부터 이제 쓰레기를 안 만들게 만들 줄 알아야지 이제 점점 더 커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청주도 이제 쓰레기 문제가 좀 심각한 지역이고, 그리고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은 지역에서 이제 순환이 돼야지 올바르게 순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네. 같이 지역 시민들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거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실 생각이 많아요. 네. 특히나 이 환경과 관련된 일은 어떤 사람들은 환경 운동가처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이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사업을 유지하는 게 먼저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의 생각으로 이제 어떤 게더 맞는 길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사실 지금은 조금이라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선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결국은 환경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사업적인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이런 제 같이 이제 일하는 신세희 공동대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돈도 더잘 벌어야 되는 게 원래 맞지 않냐? 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옳은 가치를 쫓는 사람들은 돈을 잘못 벌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업은 가치를 위한 일이지 돈을 위한 일이 아니니 돈 욕심은 버리고 가치를 쫓자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아 그게 좀 닫힌 생각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우리가 올바른 가치를 쫓는 만큼 사람들도 네 여기에 이제 같이 응원하는 마음이 이제 사업가로서는 이제 그게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쫓는 이 환경을 위한 가치가 결국엔 나중에 돈도 많이 벌어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제로웨스트 샵이 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동네에 생겨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모르시는 분들은 엄청 신기해하세요. 엄청 신기하고 아 요즘 이런 게 생겼구나 그리고 아 나도 이용해봐야겠다 그런 관심들이 많고요. 네네. 이 제로웨스트 샵이라는 게 사실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네마다 편의점처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샵이 자기 동네에 있는 게 엄청 행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죠.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는 GSC라고 청주에 있는 제로웨스트 샵 그 대표님들끼리 같이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제로웨스트 문화를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청주 향교 쪽 근처에서 충북문화관의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행사, 네, 제로웨스트 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이 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 이외에 자원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재활용되지 않는 그냥 버렸을 때 재활용되지 않는 이런 자원들을 저희가 따로 모아서 업사이클링을 하는 플라스틱 방앗간, PP 방앗간이라는 공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인 교집합이랑 같이 다회용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일회용품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행사 같은데 그런데 일회용품은 쓰지 말고 다회용기를 쓰자 해서 저희가 다회용기를 이제 제공해서 이제 빌려주고 저희가 다시 네, 수거해서 세척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 시도해보고 싶다 그런 약간 그런 실험 정신 그런 걸로 시작한 거여서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 친구들과 같이 구상한 것들을 실현해보는 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아 이런 걸 진짜 해보자 진짜 해보면 어떻게 될까 네,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네 표정이 좀 재밌는 표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네. 차별점 많죠. 차별점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일반 기업들과 뭐 이런 협업 사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게 첫 번째고 네 그런 수익적인 부분에서 이제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에서 이제 원래는 협업을 하거나 그런 관계를 맺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 일을 같이 하면 재밌겠다. 네. 거기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더라고요. 네네. 좀 더 그 풍요로워진다고 하죠. 네. 그 골목이 이제 죽어 있었던 골목이라면 그 골목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래서 없었던 가치가 생겨나기도 하고 네. 더 재미있는 골목이 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여행을 즐겨 했었거든요. 20대 시절에. 그런데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은 어떤 지역을 가든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청주에 왔을 때도 그리고 뭐 지금 충주 분들도 잘하고 계시니까 충주에 갔을 때도 그 지역의 특색을 느끼기가 좀 힘들었을 텐데
그들로 인해서 그 지역의 특색을 좀 잘 느낄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는 그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은 좀 더 재밌는 거를 추구한다. 좀 더 재밌는 거를 하고 싶어 한다. 네.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